아, 정말 아름답습니다. 구성은 하나, 둘, 셋 하니까 다 같이 화이팅. 네, 이몽규 하나, 둘, 셋 하니까 다 같이 또 화이팅. 네. 아,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자, 먼저 구성훈 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5시에 테란으로 자리를 잡은 구성훈 선수고요. 자, 그리고 가로상으로 배치가 되어 있죠. 7시 네. 이몽규 서구입니다. 구성훈 선수는 좀 익숙한 무대죠. 네, 네, 많이 네. 서보기도 했어. 근데 이몽규 선수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선수 생활 접은 이후에 가장 먼저 뭐 개인 방송이라든가 이런 거 접하면서 또 이몽규 선수가 내세울 수 있는 그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외모로 봐서는 깜짝 놀랄 일이지만 지금 16명 가운데 가장 어리거든요. 네, 가장 젊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가장 어리다는 건 그만큼 피지컬이 좋아요. 그럼요. 네. 네. 왜냐면 그 나이를 먹을수록 피지컬은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뭐 늦추는 거지 멈출 수는 없어요. 또 아, 노화랑 똑같은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요. 네. 네, 그만큼 천천히 늦춰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구성훈 선수는 그래도 기량을 꾸준히 유지했다. 네. 네, 나이를 이전에 비해서 좀 많이 먹었지만 지금도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진짜 대단하고요. 자, 여러분 다음 시즌에 혹시 제가 모습을 안 보이거들랑 네. 네, 이몽규 선수가 여기 있는 줄 아세요? 여기 가운데요? 네, 예. 아. 자. 네. 아, 저는 아닌 것 같아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고마워, 정민아. 네. 네. 자, 이몽규 선수. 아, 근데 이몽규 선수가 본인의 꿈의 무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온 게임 내 이 무대가. 예, 근데 이 꿈의 무대에 처음 서서 첫 경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네. 실력이 다 나와야 될 텐데 말이에요. 보조 경기장의 경험만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선수들이 요즘에 뭐 개인 방송 중에를 하면서 뭐 때에 따라서는 약간 좀 과하게 액션도 하고 뭐 여러 가지도 하지만 그 마음속 내면에는 항상 이런 열정이 좀 남아 있던 거예요. 그렇죠. 특히 이몽규 선수는 저는 전혀 모르는 선수였는데 네. 이제 대회를 하면서 여러 차례 보잖아요. 그렇죠. 항상 가장 빨리 와요. 예, 예. 그리고 자신의 경기가 없어도 막 보고 있고 아직 그런 마음이 남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어릴 때 이제 그런 마음이 남아 있어서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이번 대회에서 예, 적은 명 없습니다. 네. 두 명 있는데 조일자 선수 한번 졌죠. 그렇죠. 그 이몽규 선수가 이런 데서 주인공이 되고픈 그러한 욕심 그리고 욕심만큼의 노력 네. 이 두 가지 같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결국에 더 높은 것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이런 그 역상성 테라 그러니까 상성이죠. 테란을 뛰어넘지 못하면 네, 우승권에 근접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성훈 선수를 꺾어야 될 텐데 예전에 변은종 선수, 조용호 선수 이런 선수들을 보면서 프로게이머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이몽규 선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어려운 상대고 그 앞서 이제 상성도 나왔지만 너무나도 어려운 상대입니다. 네. 하지만 상대도 잡고 테란전에 대한 자신감도 찾고요. 네. 자, 정찰은 구성훈 선수가 지금 완료했고요. 그렇죠. 여전히 아, 해처리 하나 더 지어진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이 선수는 그 굉장히 센스가 있어요. 이몽규 선수는 제가 경기를 보면서 그런데 이런 뒷심이나 한 방을 끈덕지게 가져가는 그런 힘은 약간 아쉽다.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좀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이제 그러한 부분도 좀 키워서 더욱더 화끈한 네 그런 저그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성큼까지 좀 빠르게 지으면서 정찰이 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좀 생각을 하나요? 네. 일단은 좀 빠르게 좀 지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정찰 온 SCV를 일단 처리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 선수가 테란전이든 토스전이든 저글링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초반에 발업 저글링을 많이 쓰는 선수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좀 길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네. 32강에서는 조기석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고 박세정 선수에게 패, 그 다음에 최종 진출전에서 조기석 선수를 잡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자, 구성훈 선수는 아 정말 예 경기력도 경기력입니다만 끝나고 나서의 인터뷰 정말 능글능글하게 네. 아 연습을 안 한 게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했다면서 아 그렇게 정말 재치 있게 인터뷰를 해줬었죠. 네, 뭐 이 16강에 올라오면서 보기에는 가장 힘들이지 않고 올라온 맞아요. 선수죠. 예, 맞아요. 네, 인터뷰도 그렇고 다 그냥 저는 뭐 대충 했어요. 뭐 이러니까 힘든 티가 진짜 안 나는데요. 그러게요. 원래 이 선수 제가 예전에 군대 가기 전에 볼 때도 그랬어요. 네. 원래 능글능글하고 사람 기분도 잘 맞춰주고 네. 원래부터 좀 그런 성향의 선수였었는데 지금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함정 카드 세레모니, 붙이는 세레모니 뭐 예전에 예, 그런 것들 잔뜩 보여줬었던 구성훈 선수입니다.
자, 일단 시작에 있어서는 이거는 별다른 움직임 없고요. 네, 그런데 테란이 아카데미를 좀 빠르게 올라갔거든요. 네, 특히 또 투베락에서 마리를 쉬지 않고 찍으면서 이거 끝나자마자 좀 매딕 찍고 이거는 좀 압박을 네. 약간은 좀 가할 수 있는 네. 체제예요. 그러네요. 그런 의미에서 저 다행스러운 건 저 오버로드의 위치라든가 저 오늘 천만 다행이죠. 네. 특히 구성원 선수는 잘 찔러요. 네, 항상 예전에도 그랬고 대토스전도 뭐 택 해버리고 뭐 저그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항상 잘 찌르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범기 선수 긴장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개의 메딕 찍고 나가면서 화이앱을 찍고 이러면 그냥 뮤탈 찍기 전에 피해를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 성크를 더 찍게 만들던 간에 조금 더 압박적인 플레이를 좀 해줘야 됩니다. 항상 테라는 저그의 겉불 잘 주느냐 그렇죠. 주지 못하냐 아, 이게 네, 차이를 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찌감치 돈 쓰게 만들고 자 이몽규 선수는 가뜩이나 이 자리 자체가 낯설 텐데 네. 조금 더 압박감을 줄 수 있어요. 자 이거 이제 성큰 지워야 되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그 체제는 이몽규 선수가 주도권을 뺏을 수 있는 건 뮤탈이 나오는 시점부터는 뺏을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현재는 위기일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네, 좀 더 필요한 이몽규 이제 뮤탈리스크 딱 찍히기 전에 파이어베스 막을 만큼 그리고 성큰을 많이 강제 지금 성큰을 짓는다면 예, 좀 무시하고 들어가거나 성큰을 깨버릴 수도 있을 정도의 화력을 네. 딱 모으는 거거든요. 다행스럽게 버러워 근데 이거는 일어나면 자 근데 버러워에서 근데 머리 아 이거 아니었어요. 아, 파이어베시 그러니까 버러워 자체의 생각 굉장히 좋았는데 네. 이게 구성원 선수의 생각이 이런 빠른 아카데미로 찌르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뽑아서 하는 것을 그렇죠. 먹혔어요. 예. 근데 지금 테란도 힘쉬는 거예요. 저도 테란 한숨 더 떴어요. 워낙 오랫동안 테란을 해와서 그런지 그 일어나면 안 되는데 왜 일어나지?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앞에 있는 원래는 마린을 몇 개 끊고 이런 싸움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테란이 압박을 제대로 하면 뮤탈 빨리 와야 돼요. 버러우 저글링 그래 버러우 좋아요. 이번도 좋아요. 이번도 좋아요. 테란 끊어주고 아 근데 뒤쪽에 파이어맨이 이거는 파이어맨이 뮤탈 나왔어요. 뮤탈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진짜 근데 코를 찔렸어요. 네 아직 뮤탈 나왔습니다. 너무 거절해 후속 뺀요. 뮤탈 나왔어요. 그래도 막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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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막았죠. 진짜 정말 안쓰러졌어요. 그나마 본진 쪽에서 막았던 버러우 저그 네. 효과가 있었어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성크리 파괴되면서 앞마당 드론이라든가 본진 난임이라든가 이게 나오면 정말 저그는 뮤탈이 나와도 기가 없는데 네. 그나마 이 상태에서 막았다면 활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보죠. 12대 3 네. 맨날 만나기만 하면 졌고 이 선수 때문에 승률이 50%에 근접할 수도 있었는데 30%대 테란 승률을 맞는 장머린 중에 한 명인데 그렇죠. 여기서 이번에는 기회가 약간 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와 정말 위기였습니다만 드론 피해가 없어서 앞서 말씀드린 뮤탈이 왔을 때는 이범규 선수의 주도권이거든요. 그럼요. 거기에다가 빠른 공업체제가 아니니까 구성원 선수는 초반에 힘실었던 만큼 뮤탈의 휘둘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네. 자 그리고 버로우 저글링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건 요소요소로 아직까지는 이범규 선수가 잘 활용할 수 있는 점이 됐고요. 자 네. 미탈리스크 타이밍 이제 팩토리도 늦고 마린 메딕도 한번 끌어준다 네. 이 점은 저그가 멀티를 하고 다른 걸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히드라리스크 댄을 건설하면서 럴커와 지금 11시 타이밍 멀티 네. 빠르게 가져가 아주 좋습니다. 한 가지 불안 요소는 이 선수가 이범규 선수가 토스 상대할 때 32강에서 보냈는데 너무 좀 공격 일변도로 가다가 네,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 있었거든요. 네. 자,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또 처리를 해주는 구성원 선수였어요. 지금은 그냥 말씀하셨던 러퍼 체제 전환하고 멀티하고 하면 돼요. 네. 자, 저글링 한기는 무서워서 밖으로 못 나왔고요. 예. 그래서 지금 테란이 이럴 때 마린을 한 대여섯 개 있잖아요. 그 더 있게 되면 뮤탈도 안 무섭지 않죠. 이제 체제 전환했으니까 저글링도 안 무섭거든요. 이 병력이 11시 센터에까지 나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저 11시 한 번만 견제해주면 테란이 훨씬 좋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냥 지키기 위주로만 병력이 있으면 이건 또 저그에게 또 기회가 오는 거고요. 네. 자 저글링과 그리고 뮤탈리스크를 센터 쪽으로 같이 모읍니다. 진짜 시야고 잘하고 있죠. 네. 네. 완벽한 옵저버 역할을 저글링이 해주고 있고요. 쟤는 본의 네. 아니게 저기에서 이런 플레이를 해주면 저 머린이 마린을 끊어먹기가 용이해지죠. 그럼요. 사실은 이몽규 선수 입장에선 정찰용으로 심어놓은 거지만 저글링의 입장에서는 네. 자 근데 어쨌든 테란 병력은 나왔습니다. 근데 참 구성원 선수가 대단한 게 압박을 너무 잘해요. 네. 공략되어 있는 다이언 부대. 네, 이게 겁을 먹을 수밖에 없게끔 병력이 무시무시하게 오고 있고요.
이끄저 조인하고 러우퍼가 지금 빨리 변태가 끝나야 되거든요. 지금은 성급도 하나밖에 없는 상태. 자, 아직까지 싸움에 걸고 싶어지는 대란이죠. 그렇죠. 동일 업데이트 있으니까. 녹였어요. 녹였어요. 저글링 녹았습니다. 러우퍼가 나올 때까지 좀 뮤탄 살려야 되고. 아, 근데 스캡 뿌리고 스캡 뿌리고 그냥 아 이거. 그냥 힘으로 러우퍼 두 개. 아, 러우퍼가 하나 있어요. 야, 하나 있어요. 오 마이 갓. 야, 이거 설마 끝날 건데 안 끝나나요? 그 하나를 처리를 못 해서. 와, 정말 이렇게 이렇게 막습니다. 이야, 이거 스캔만 대단했었어요. 야, 이걸 끝낼 수 있는 근데 구성원. 아니 무슨 위기를 이렇게 넘기나요? 네. 아니, 영화 보는 것 같아요. 네. 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공이 두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야, 두 번 죽을 고비 넘겼는데 앞으로 더 뭐가 무섭겠습니까? 네. 심장 쫀득쫀득해지는 영화들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느낌이었어요. 아니 지금 카운터 펀치를 지금 두 방이나 맞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구성훈 선수는 상대를 거의 KO 직전까지 몰았다가 버티고 버티고 일어났는데 실질적으로 11시도 살아있고. 네. 앞마당의 체류도 살아있고 거기에 이몽규 선수 어쨌든 하이브가 됐거든요. 네. 게다가 이 버로우 저글링 한기로 상대의 움직임을 속속히 파악하고 있는데 구성훈 선수는 아직 모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건데 디파일러 바운드 하지만 좀 자원적 여유가 별로 없다. 그런데 저 11시에 병력이 오지 않아서 여기 또 안정화가 됐고 게임이 또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네. 구성훈 선수가 역시나 굉장히 타이트하게 압박을 하고 짜내고서 몰아치다 보니까 이몽규 선수도 부유하게 갈 수는 없단 말이지. 똑같이 맞춰야 되니까. 그렇죠. 자, 이제 베스리 나왔기 때문에 에이, 아이고 얘는 뭐 역할 다 했네요. 아, 이제서야. 예. 아이 진짜 내가 나가는 거 타임 다 알고 있었어? 다 쟀어? 자, 러커는 살려야 돼요. 그렇죠. 네. 이거 한기도. 무대에 묶여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도 하나는 살렸네요. 예. 살려서 일단 뒤쪽으로 빼놨고요. 근데. 자, 뒤쪽에 뿌리 잡기. 자, 구성훈 선수 두 번 실패했잖아요. 이번에도 KO를 못 내면. 네. 네, 이제 디팔러 나옵니다. 네. 경기가 항상 뭔가 조금 아쉬워요. 뭔가. 아, 여기서 조금은, 좀 아쉬워. 예. 자, 이번에 그래도 넣고. 아이고, 허리를, 이거는 좀 울려. 예, 약간 욕심이 드네요. 3D까지. 어쨌든 이거 디팔러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러 이건 좀 과도하게 액션하는 게 시간 벌기예요. 네. 네, 다크섬 이제 컨디션 업그레이드가 될 때까지 시간을 벌고자 함인데 아직 아주 아슬아슬하거든요. 자, 디팔러는 두 개 나와있습니다. 네, 러커 나왔어요. 자, 이러면서 이러면서도 아니 지금 구성훈 선수가 네. 될 듯 말 듯 막히거든요. 아니 무슨 앞으로는 보일랑 말랑 뭔가 네. 다 아슬아슬하게 아찔하게 근데 커널이 뚫려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 하나만 성공하면 되거든요. 구성훈 선수 네. 지금 단계에서 어쨌든 11시를 밀어야 되는데 네. 이러면 못 깨요. 11시 또 커널이 있는데 정말 무슨 오뚜기 저기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조용호 선수 같네요. 그러게요. 아, 그렇죠.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이러면 마린 매듭이 아무리 많아도 예, 그 언덕에서 다크서 한 방 치고 럭커 세 개만 있으면요 그냥 다 이겨요. 아,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뭐 레이트 메카닉 갈 거냐 뭘 해야 되는데 베이스를 또 별로 없고 예. 체제 자체가 결국에 이 SK테라로 갑니다. 네, SK테란. 스타에든 3세번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구성훈 선수가 3번이나 찔렀는데. SK테란 맞죠? 네. 네. 상당히 오랜만에 이 용어를 언급하다. 그렇죠. 네네네. 이제 여러분들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어디서 나왔냐. 이제 김슬기라는 프로게이머가 있었습니다. 네, 그 선수가 마린 매듭만 썼어요. 레슬리랑 네. 그래서 SK테란. 네. 그렇죠. 네. 족보를 따졌을 땐 뭐 SK텔레콤의 선수들이 맞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네. 네. 이게 레이트 메카니 이전에는 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정말 예전, 그러니까 족보상으로 따지면 굉장히 상위에. 네, 원래는 탱크도 없이 해, SK테란인데. 그 완벽한. 네, 근데 이제 그 선수가 탱크도 없이 했었거든요, 항상. 자, 어쨌든, 이거는. 쫄깃하게. 네. 그렇습니다. 잡힐 듯 말 듯 나 못 본 척 다시 잡고. 근데 이 SK테란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임요한의 드랍십이 탄생한 게 바로 이 체제거든요. 네. 네. 드랍십이 활약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곳곳에 어쨌든 스커지를 예 놔뒀어요. 이거 이번에 여기서 주도권 못 빼앗으면 이후에 나올 유닛들이 너무 무서워요. 테라 입장에서. 맞습니다. 자 그래서 드랍십은 따로 돌렸고요. 일부러 시작되기 시작되기 일부러라고. 나를 봐 나를 봐. 자, 드랍십 일부러 오버액션이에요. 나 보라고. 자 그러면 서로 간에 서로 간에 본진 여기까지 본진 못 막아요. 어 이거 본진 조금 위험해 보이는데요. 네 잠깐 빨리 타고 와야죠. 커널 깨야 돼. 커널. 야!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KO! 네, 드디어! 드디어 KO시킬 수 있는 찬스를 마련했습니다. 세 번 들었는데, 네. 안되면 그럼 또 네 번째 가면 되지! 왜 과거에 대저그전 테란의 드랍십에 왜 열광했습니까? 네. 그 불리함 속에서도 드랍십이 이런 반전을 일으켰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동협의 박일영. 이러고 막혀도 이득을 보고 있고, 예, 네, 그게 다행입니다, 구성 선수. 네. 아. 그 양쪽에서 움직이는 것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지금은 무조건 속도예요. 네. 계속 두드려야 됩니다. 영원히 50만짜리로. 이봉규 선수 흔들렸어요. 예, 이봉규 선수가 드랍시 한 방에 어떤 움직임 자체가 둔화졌습니다. 이러면 네. 또 멘탈 나가거든요. 왜냐면 조금만 더 침착하면 이길 수도 있는 경기인데. 아, 근데 이제는 뱃살도 너무 많고요. 이러면 계속 그 디파일러와 러커를 1회 데이스로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 확장기지 날아가지요. 구성 선수가 훨씬 더 빨라요. 네. 경기 내의 집중력이 연습할 때와 방송부대 다르거든요. 그럼요. 아, 김문규 선수 집중력이 너무너무 아쉽네요. 오빠 뒤심. 그리고 특히나 이런 그, 뱃살 체제의 테라는 뱃살을 쌓아두면 안 되거든요. 스콜지로 잘 요격하고 해야 되는데. 그쵸. 구성 선수의 움직임이 너무 빠르니까 거기에 따라가질 못했습니다. 네. 빨리 커널 듣고 가야죠. 11시 지키면 지켜야 여기 깨지면 끝이에요. 네. 1초 초반에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러커 단두기 이드라도 정리됐고 무서울 게 없습니다. 구성군 어택 땅이죠. 그럼요. 항상 게임을 재밌게 하는데 마무리가 안 되네 이몽규. 그렇습니다. 아, 아쉽네요. 그리고 이 체제가 어떻게 보면 약간 구시대적인 체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랜 그 이런 것을 구성 선수는 지지. 네. 네.